조민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축제 저희도 초대해 주시고 끝날 때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그리고 관능의 법칙 여기서 상영하고 있으니까 미성년자 말고는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정화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또 영화제에 오게 돼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좋고요. 영화제 즐겁게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문솔입니다. 어저께 사회보고 네, 어저께 너무 연습을 열심히 했나 봐요. 목이 쉬어가지고. 아직도 술이 안 깼어요. 부산놈은 좋은 데 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관객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멋진 바다가 있어서 저희의 미모가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네, 관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엄정화 배우님 어떤 장면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너무 좋은 장면이 많아서 난 뭐예요? 아, 저희는 그냥 여배우 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수다 떨고 자기들의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장면들을 찍을 때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관능의 법칙의 백미는 제가 뻑치기 당하는 장면이 아닐까. 아, 네, 전 정말 뻑치기인 줄 몰랐는데 당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뻑치기 조심하시고요.